네, 오늘 최준영 본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신자산운용 퀀트 운용본부 본부장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퀀트라는 개념이 좀 되게 투자자분들한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좀 뭐 계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퀀트 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는 뭐 일반인들도 그 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풀어드리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뭐 수치화될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종목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수할 종목군과 매도할 종목군을 선택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는요. 네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지난 한 달간 많이 오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체 투자 유니버스를 가지고서 네네. 최근 한 달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상위, 적게 오른 종목들을 하위 이렇게 이제 순서로 순위로 나열을 한 다음에 네네. 상위 그룹군을 매수하고 하위 그룹군을 매도하는 네네. 이런 식의 전략이 이제 퀀트 운용 전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수치화할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뽑아내는 걸 저희 용어로는 이제 팩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퀀트 투자에 있어서는 이 팩터를 어떻게 잘 선별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팩터에는 가격이나 뭐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매출액이나 아니면 단기순이익 이런 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애널리스트 추정치 같은 이러한 컨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에 대해서 좀 어떤 요인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최근 화두는 당연히 뭐라고 뭐니 뭐니 해도 약간 금리 인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약간 시장에 좀 약간 그 임팩트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약간 시장 국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저희 같이 이제 퀀트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 그 상황을 약간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스타일 섹터별 유불리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유망 섹터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네네. 어떤 팩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그 퀀트 운용 전략이라고 하면은 네네. 약간 시장의 뷰를 배제하고 아니면 네네. 매니저의 뷰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 국면이나 네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관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리라는 변수를 봤을 때 뭐 가장 크게는 뭐 지금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대 뭐 기술주, 성장주 약간 이런 구도로 네네.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런 금리가 좀 변동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 기술주는 좀 내려가고 경기 민감주는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그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전제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 아까 이제 매니저 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네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항상 모든 장에서 항상 수익을 내는 퀀트 전략은 없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하는 그런 퀀트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느 순간에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간별로는. 예, 예.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퀀트 전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런 퀀트 전략이 잘 맞고 아니 네네.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팩터가 잘 맞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퀀트 전략이 잘 맞고 아니면 혹은 이런 팩터가 잘 맞고 네네. 그거를 사전적으로 좀 약간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시장 뷰 시장 국면, 시장 스타일, 아, 현재 시장 상황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여기 이 상황에서 잘 맞는 퀀트 전략 이런 전략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운용자의 약간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퀀트 전략이라 하더라도 100% 완전히 그 운용자의 뷰를 배제할 수만은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금리 인상 국면이라고 하면은 모든 시장의 상황에서는 기술주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기술주가 좀 약할 네네. 거다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 경기 민감주 쪽이 좀 약간 좀 오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최근 한 2, 3주 정도 시장 상황은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은행주, 뭐 보험주 얼마나 오르겠어 하지만 실제로 좀 오르고 있고 네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2월 달에 뭐 철강 은행주들이 뭐 10% 네네. 올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 좀 약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반영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지금 백신 보급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서 백신 보급이 되고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날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네. 또 약간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시장 분위기는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아, 네. 그 퀀트 운용 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인덱스 네네.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인덱스 펀드도 같이 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저도 되게 인덱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약간 액티브하게 뭐 개별 종목을 하는 것보다 좀 패시브한 성격이 강한 이런 인덱스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일단은 그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 그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 예측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수 추정을 기본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사의 뭐 뷰나 아니면은 그 담당하는 운용 매니저의 그런 네네. 경험이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게 수익률 편차가 되게 크게 나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펀드별로 이렇게 수익률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펀드 운용하시면서 좀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흔히 추적 오차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추적 오차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지수 대비 수익률 편차. 그래서 이제 지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잘 지수를 따라가느냐. 그거를 제 1차 리스크 관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추적 오차를 완벽하게 없애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네. 지수를 이제 완전 복제하면은 그대로 복제하면은 추적 오차가 거의 줄어들겠죠.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인덱스 펀드들끼리도 이게 수익률 경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액티브 펀드들처럼 뭐 몇 프로, 1, 2%, 뭐 10%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아, 보통은 한 뭐 1BP, 여기서 1BP라고 하면 0.01%인데 뭐 한 뭐 10BP 내외 그 정도에서 뭐 연간 단위로 하면 뭐 3, 40BP까지 달 수는 있지만 그 내에서의 서로 수익률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전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그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1차 목표인데 그 내에서도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들어가는데 들어간 전략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략별로 최대 손실 한도폭 이거를 먼저 좀 가늠을 해봅니다. 그래서 A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 A라는 전략을 과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뭐 최대 손실이 뭐 한 10% 정도 났다.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체 펀드 사이즈에서 이 전략을 들어갔을 때 최대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을 뭐 10BP로 잡는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전략은 1%만 들어가야겠죠. 아,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 최대 손실 한도폭 전략에 따른 최대 손실 한도폭을 가늠해 본 다음에 이 전략을 그 손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 한도를 정한 다음에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최대 손실 한도 폭이라는 게 이게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이후에 그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만약에 뭐 10% 올라갔다가 뭐 한 5%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5%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빠진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이후에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거를 보고서 아, 이 전략 자체가 최대로 손실이 나면 몇 프로 날 수 있겠나 이제 물론 근데 그게 항상 과거 시뮬레이션이 항상 이제 똑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작동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또 약간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운용자의 몫인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최근 뭐 100년만 살펴보더라도 뭐 경제 대공황 있었고 뭐 블랙먼데이 있었고 IMF 막 리먼 얼마 전 작년까지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되게 급등락했던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최대 손실폭을 설정하면 좀 이게 과 최적화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래서 가급적 네네.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시장 국면이 모두 반영된 기간을 좀 설정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급등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락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횡보장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 전략들의 그 성과들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네네.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러한 급등장이나 급락장이나 횡보장이 네네.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미처 뭐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 상황이 나와서 생각하지 못한 손실이 나는 것을 최대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네네. 발생하기는 하죠. 물론. 네. 좀 이제 퀀트 투자를 하시면서 좀 네. 주로 사용하시는 그런 데이터 지표나 네네. 그런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크게 그 활용하는 데이터를 좀 약간 유형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인데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정성 기반 데이터. 네네. 여기 정성 기반 데이터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을 텐데 애널리스트 추정치 같은 약간 뭔가 그 완전히 정량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약간 좀 추정치 주장 들어 감이 된 그런 데이터를 저는 이제 정성 기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에 대한 전망이 가미된 그런 네네. 데이터들 이익 추정치나 아니면 매출액 추정치 네네.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량 기반 데이터 네네. 어쩌면 이제 순수하게 그냥 막 객관적인 객관적인 네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뭐 주간이 좀 반영됐다 보기 좀 어려운 데이터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량 기반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무 데이터. 네네.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회계 정보에 따라서 매출액, 뭐 당기 순이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정량 기반 데이터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정성 기반 데이터 중에서도 약간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적절하게 좀 가미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전략에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순수한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좀 약간 주기가 좀 길다 보니까 공시되는 주기가 길다 보니까는 좀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는 바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그 전망 컨센서스가 들어간 데이터를 이렇게 네네.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 그러면 운용 본부에서는 좀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처음에 항상 중요한 건 이제 투자 유니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투자 유니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생각해서 그 코스피에 적용하는 전략하고 코스닥에 적용하는 전략은 달라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종목들이 움직이는 폭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 유니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체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 유니버스 보통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구성 종목을 다 이제 투자 유니버스로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 유니버스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팀 어프로치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니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 의사결정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원 합의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합의가 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시니어 매니저가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세부적으로 펀드별로 약간 그 운영하는 전략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수익자의 니즈도 다를 수가 있고 고객의 니즈도 다를 수가 있고 펀드의 뭐 배경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에는 일정 부분들은 액추얼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그 니즈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이제 반영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면서 좀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액추얼한 부분으로 좀 세분화해서 하는 그런 좀 큰 흐름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어떤 펀드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펀드가 있고 어떤 펀드는 보수적으로 하는 펀드가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을 적용을 할지 이제 알파 전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펀드의 그러한 약간 성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퀀트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차익거래라고 해가지고 네네. 차익거래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 이벤트 드리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종목들의 분할 합병이 있을 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한 이제 세부적인 세부적으로 이제 펀드별로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적용할지 이제 그런 의사 결정들을 이제 팀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인덱스 펀드가 전략 활용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액티브하다고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투자하는 비중 자체가 그 뭐냐 수익률 편차를 좀 줄이기 네네. 위해서 투자하는 비중 자체가 작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 편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네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에서는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네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하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지수보다 한 네. 1BP, 2BP 정도를 더 내기 위해서 좀 많은 그렇죠. 뭐 1, 2BP, 뭐 10BP, 네네. 20BP 그거를 0.12% 뭐 더 내기 네네.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최근에 네. 좀 어느 투자 섹터를 좀 가장 네. 유망하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은 그 반도체 섹터를 좀 유망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네네.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좀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뭐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각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좀 이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지만 네네.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공급 부족, 예, 그래서 뭐 공급 부족이 나와서 뭐 테슬라 뭐 전기차 생산 중단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슈퍼 사이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기고 뭐 가격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호황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아직 있어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 분야도 메모리 반도체만큼이나 약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그쪽에서도 또 약간 삼성전자가 새로운 또 약간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가 되게 그 업종별로 되게 포지셔닝이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2차전지는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되게 약간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삼성그룹주가 되게 약간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금 장세에서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 변동성도 커지고 네네. 지수 변동성까지 지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은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은 그만큼 손실이 날 가능성도 더 있다. 오늘 10% 아니 어제 10% 오른 종목은 오늘 10%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두 배 올랐던 종목이 한 2, 3일 동안에 30%가 빠져도 그건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위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했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성급하게 투자 의사 결정 이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제 수익이 있는 곳에는 이제 손실도 있고 위험도 있다라는 점을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저희 용어로는 추세 추종형 그런 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에 좀 약간 투자 안에 그랬을 경우에 좀 약간 신중하게 아니면 투자 비중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기의 투자 실력이 결코 뛰어나다라는 그런 과신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자기 투자 실력을 판단을 하고 네네. 항상 이런 시장 상황이 항상 반복될 수만은 없고 언젠가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라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네네.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